더 이상 뭐가 필요하죠? 더 이상 뭐가 필요합니까? 올라가서 여기가 다락방 누우면 되니까. 누워서 슬라이딩 해야 돼. 걸어서 못 들어가. 아니 여기 이렇게 해서 주방 있고 화장실 있고. 그래서 평면도가 너무 마음에 듭니다. 이현웅님을 반갑습니다. 구미건축가 이현우입니다. 오늘도 재미있는 전세계 살고 싶은 단독주택 이야기 프랑스 갑니다. 아 감기 걸렸습니다. 감기 조심하세요. 아 죽겠어요. 그래도 영상은 올려야 되니까 어쨌든 올리겠습니다. 그래서 프랑스 세상을 다 가진 집입니다. 좋네요. 오 경사저점 말뚝을 박는다. 띄운다. 우리가 항상 아 땅을 평지로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? 이제는 이 얘기 그만할게요. 지겹죠 이제. 그냥 땅 토목공사를 하지 말아라. 그냥 이 위에 그냥 집을 져라. 져라. 그래서 이렇게 구별을 주는 거죠. 그래서 이렇게 뭐 처마가 있고 처마가 좀 있어. 처마의 역할은 뭐다? 햇볕을 컨트롤한다. 외벽을 보호한다. 뭐 기능이 있죠. 뭐 오두막 아니에요? 오두막? 아닙니다. 집입니다. 집입니다. 세상을 다 가진 집입니다. 그래서 보시면 방 두 개, 거실 주방 다 나옵니다. 그래서 오늘 제가 아, 이 집을 가져왔어요. 프랑스 세상을 다 가진 집. 1층은 5평, 다락이 3평인데 방 3개에 거실 주방이 다 나와. 죽입니다. 그래서 밤에는 뭐 이렇게 보입니다. 이렇게 보이는 거고 평면도 들어가겠습니다. 평면도 보시면 4.2에 4.2 정사각형이죠. 정사각형인데 있을 것 다 있습니다. 있을 것 다 있어요. 그래서 문이 열리고 여기 화장실도 럭셔리야. 화장실도 럭셔리야. 화장실은 큽니다. 2.1에 3.1 안 큰가? 안 큰가? 그래서 욕조가 이렇게 욕조가 그냥 이렇게 욕조를 바꾸는 거죠. 그냥 화장실에 그냥 방에 놓는 욕조죠. 그래서 그걸 놓고 그 다음에 변기, 세면대, 창문이 하나 있죠. 그 다음에 여기는 주방입니다. 모듈화죠. 모듈화 되어 있습니다. 2.1, 2.1 자재의 균일 뭐 이런 거죠. 모듈화 되어 있죠.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양면 2.1, 1.1이면 양면에 주방 가구를 놓을 수 있어요. 싱크대가 있고 여기는 2구짜리 정규로 하면 되니까. 냉장고는 여기에 있습니다. 이거 있을 거 다 있죠. 있을 거 다 있습니다. 화장실도 크고 주방도 이 정도면 크죠. 그 다음에 여기다가 식탁을 놓겠죠. 식탁을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여기는 가구를 짠 겁니다. 가구를 짜고 여기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나 평상 같은 그 창에 이렇게 낙해가지고 책도 읽고 뭐 이런 소파죠. 소파 같은 여기다 이제 LDK입니다. LDK 다 있죠. 다 있습니다. 거실도 있어. 대단하죠. 그래서 이런 구성입니다. 2층 올라갈게요. 2층은 다락인데 사다리입니다. 여기 보시면 여기가 사다리가 있어서 사진을 보여드릴게요. 사다리가 있는데 사다리를 이렇게 안 쓸 때는 당겨서 쭉쭉쭉쭉 놓으면 올라가면 됩니다. 올라가면 예술이야 예술. 복도가 있어. 장을 짜놨어요. 장 옷장 뭐 이런 거 필요하죠. 옷 갈아입어야 되니까. 근데 여기는 뚫렸죠. 여기는 뚫렸습니다. 작지만 있을 거 다 있어. 요게 침실입니다. 2.1에 1.6 2.1에 1.6 슬라이딩 하시면 됩니다. 복도에서 여기 문이 있어요. 문을 열고 문 열면 침대야. 아니 뭐 문 열어서 뭐 복도가 필요합니까? 문 열면 침대. 그냥 슬라이딩에서 두 명이서 잘 수 있다. 그래서 내 식구가 충분히 살 수 있는 겁니다. 다락 3평. 그래서 이렇게 생긴 겁니다. 아까 얘기했던 그 다락이죠. 다락을 이렇게 계단을 이렇게. 여기 이제 요 힌지 있죠. 여기다 내려서 여기다 거는 거죠. 그래서 이렇게 놓으면 밤에만 올라가잖아. 낮에도 올라갈 수 있죠. 냉장고 있죠. 싱크볼 있죠. 있을 거 다 있습니다.
벽난로 있죠. 요거 하나로 충분하다. 충분하다. 다 필요 없다. 요거 하나. 워낙 작아요. 집이 작기 때문에. 이걸 뚫어놓은 이유는 뭐다? 뚫어놓은 이유는 뜨거운 공기가 위로 올라가서 방에 난방을 해야 되니까. 그래서 요런 거죠. 더 이상 뭐가 필요합니까? 더 이상. 뭐가 필요합니까? 여기 식탁 놓고, 여기다 소파 놓고, 여기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이런 거는 장입니다. 장. 여기 다 장이야. 장. 장. 수납공간도 장난이 아닙니다. 아, 뭐, 수납공간 필요 없어. 그러면, 여기, 여기 요 개구부를 여기 끝까지 쫙 하셔도, 하부만 해도 집이 훨씬 넓어 보이죠. 근데 수납장을 많이 만들었죠. 요 공간이 2.1이에요. 충분합니다. 충분해. 이렇게 돼 있죠. 사다리를 이렇게 당기는 거죠. 당기면, 당겨서 올라가면 방 두 개, 방 두 개 있죠. 화장실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. 오, 이거 색깔 생각보다 이쁜데? 녹색 타일과 흰 타일 이렇게 해가지고 한 겁니다. 그래서 내부는 당연히 앞판, 앞판 마감이죠. 저 이렇게 나가면 이렇게 데크가 또 있어. 데크가 여기서 더 이상 뭐가 필요하냐는 거죠. 더 이상 필요한 게 있습니까? 필요한 게 없다. 우리가 기본적으로 1층에 5평에 LDK 놓고 화장실 하나 놓고 2층에 다락에 방 두 개 놓으면 뭐가 필요하냐는 거죠. 내가 은퇴해서 살고 싶은 전원주택이라는 게 5평 그 위에 다락 방 두 개 그러면 그 3평 그 정도 다락이 올라갔는데 뭐 할 게 있나요? 침대만 있으면 되잖아. 침대만 있는 방이 있는 거죠. 아까 그 부분이죠. 이렇게 해서 열고 닫고 뭐 덧문이 있는 겁니다. 뭐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여기에 올라가면 그 복도 여기 올라오죠. 사다리 올라오면 복도가 있습니다. 여기도 옷장이 있어야 되니까 양쪽에 옷장이 있고 이게 이제 뜨거운 공기를 어느 정도 2층으로 전달해 주죠. 이러면 침대 딱 놓고 여긴 또 낮은데가 있어. 집 놓고 뭐가 더 필요하냐는 거죠. 뭐가 더 여기는 루바로 합판을 칠 거냐 루바를 칠 거냐 구멍이 뚫려도 상관은 없다. 상관은 없습니다. 이 안에 단열자가 보이겠죠. 단열자 보여도 솔리드 단열재 이런 거 넣으면 돼요. 뭐 글라스 홀이 아니라 솔리드 단열재 넣어서 이렇게 보여도 상관은 없다. 없습니다. 그래서 뭐 이런 거죠. 당연히 말뚝 있죠.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붕 있고 처마 있고 뭐 있을 거 다 있습니다. 세상을 다 가진 집입니다. 더 이상 뭐가 필요하죠? 더 이상 뭐가 필요합니까? 올라가서 여기가 다락방 누우면 되니까. 누워서 슬라이딩 해야 돼. 걸어서 못 들어가. 아니, 여기 이렇게 해서 주방 있고 화장실 있고. 그래서 평면도가 너무 마음에 듭니다. 완벽해.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한다? 따라야 된다. 우리가 이런 것들은 잘 따라야 된다. 구성이 좋죠. 구성이 좋습니다. 4.2에 화장실은 요 정도면 충분하다. 그래서 이렇게 그 은퇴 후 살고 싶은 전원주택 이런 캐빈 같은 이런 것들을 갖다 놓는 거죠.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농막은 아닙니다. 자꾸 이게 농막을 얘기하시는데 그 메인테넌스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. 내가 이 집을 농막이 과연 3년이 갈까? 뭐 이런 거 생각하셔야 됩니다. 그러니까 내가 그냥 영원히 30년이 갈 수 있는 그냥 집을 지세요. 얼마 안 합니다. 내부 노출하고 외부 노출하고 나무로 다 짜면 여기에 지금 집을 보시면 콘크리트가 들어간 게 하나도 없습니다. 말뚝이 있네. 말뚝. 말뚝은 콘크리트 위에 나무 상자를 얹는다. 나무 상자를 얹는데 나무로 다 한다. 바닥 난방을 안 한다. 굳이 안 한다. 벽난로 요 하나로 충분하다. 워낙 집이 작아서요. 요거 하나로 충분해. 그리고 나머지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. 디자인 1.9 너무 이뻐.
처마 만들고 너무 이뻐. 그 다음에 이런 루바 느낌으로 이렇게 여기 막을 수, 이렇게 막을 수도 있고 천장을 막을 수도 있고 루바로 안에를 뭐 보이게 할 수도 있습니다. 편리성은 1.8, 가성비 좋죠. 에너지 당연히 좋죠. 뭐 가스도 없어. 아이디어 당연히 좋습니다. 그래서 높은 점수는 거의 9점이면 10점 만점에 9점이면 만점입니다. 만점, 만점지. 우리가 와, 씨, 5평, 8평에 방두 개, 거실 주방 다 있습니다. 화장실 있고 다 있어. 따라서 오늘의 따라적인 평론, 8평 충분하다. 8평 충분하다. 8평에 거실 주방 방두 개 충분하다. 충분하다. 소식, 여러분도 요즘 유행하지 않습니까? 소식. 소식 하듯이 집도 작게, 작게. 굳이? 굳이. 내가 뭐한 30평 져야 되지 않을까요? 필요 없다. 필요 없다. 내가 이 정도는 내가 지어서 이 정도 내가 충분히 나 혼자 관리까지 할수 있는 거죠. 이렇게 해가지고 한 50년 이대로 유지할 수 있다. 나무로 다 했다? 안 썩습니다. 이거 안 썩는 거 아니에요. 색깔이 변할 뿐이다. 그래서 우리가 요즘 소식을 해야 됩니다. 우리가 여러분들 소식을 하세요. 그것처럼 집도 작게 8평이면 충분합니다. 감사합니다.